안녕하세요. 의학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심부전 환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일정 기간 먹었더니 수술 없이 회복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웨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웨인은 3개월 전 심한 독감을 앓았습니다. 그 뒤로 몸이 너무 피로하고 뭘 하더라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상 심장이 심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심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심장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심박출률이 17%가 나왔습니다. 심박출률은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뛰는지 보는 검사법인데 정상 환자의 심박출률은 약 50에서 70%입니다. 40% 미만을 박출률 저하 심부전으로 분류합니다.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장 이식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웨인은 심장 조직의 생검도 시행받았는데 바이러스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주치의는 항응고제인 쿠마딘과 심근수축 증강을 위한 몇 가지 약물을 처방했지만 수주 후의 재검사에서 심박출량은 23%로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결국 심장 이식 대기자에 명단을 올리게 됩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일상생활 자체도 힘들다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항산화제와 미네랄 등을 같이 투여하기 시작했고 약물 투여를 통해 심장에 보이는 혈전이 사라지고 불규칙하던 심장박동도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친구이자 의사인 닥터 레이 스트랜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친구 웨인에게 이 물질을 투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물질이 심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었지만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심장내과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외래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상태는 좋다고 했으며 자전거를 하루에 8km를 탄다고 했고 심지어 살짝 뛰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닥터 레이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시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심박출률이 놀랍게도 51%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수주 후에는 58%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웨인은 다시 상근직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지금도 큰 불편 없이 심박출률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환자가 특별한 경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심박출률이 17%의 심부전 환자가 58%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의학적 상식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최소 수백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웨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죠. 닥터 레이 스트랜드는 자신이 집필한 책에서 웨인의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책 제목은 당신의 주치의가 영양의학을 모른다면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라는 다소 섬뜩한 제목입니다. 하지만 웨인의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일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사가 경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66세의 루카스는 1989년 심근경색이 발생한 이후로 휴증으로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2003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심박출률이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는 계속 악화됩니다. 그 뒤로 두 차례 더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심박출률이 15%까지 내려갑니다. 심장의 기능을 거의 못하다 보니 1, 2주에 한 번씩 폐부종, 흉막삼출 등으로 천자수를 통해 폐에 물을 빼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치의는 곧 사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대안이 없던 상태에서 피터라는 의학 박사는 루카스에게
이물질을 하루 450ml씩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수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심박출률이 35%로 크게 회복된 겁니다. 그러자 환자 스스로 900ml까지 증량한 후에 8개월 뒤에는 60%까지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흡곤란 등의 자각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외인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것 같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72세 김정대 씨는 보행이 어려워지고 양하지저림 감이 심해 제 진료실에 내원했습니다. MRI 검사상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되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병입니다. 보통 보행이 어려워지고 하지의 신경통이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보통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박출률이 38%가 나온 겁니다. 40% 이하인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이 물질을 하루 300ml를 투여했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심박출률이 55%까지 회복되어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명이 위험했던 루카스 씨를 극적으로 호전시켰던 피터라는 의학 박사는 자신의 사례들을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진행된 말기 우렬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이 물질의 투여요법입니다. 피터 박사는 총 7명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7명에서 이 물질의 혈장 농도는 평균 1.6이었으며 평균 10개월간 이 물질을 투여한 결과 혈장 농도는 6.5까지 올라갔으며 심박출률은 22%에서 39%까지 호전되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단 1-2년도 생존하기 어려운 심부전 환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기적의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적의 물질은 바로 코엔자임 Q10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혈압 치료에 있어 훌륭한 대안이라고 소개드린 코엔자임 Q10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주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기는 당연히 심장입니다.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기 때문이죠. 역시 코엔자임 Q10은 심장에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의 조직 농도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심장 펌프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부전은 심장 펌프 능력의 상실입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코엔자임 Q10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심부전 환자의 코엔자임 Q10의 복용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복용 방법은 지난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코엔자임 Q10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므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심부전 환자들은 몸 전체적으로 부종이 많이 생기는데 장세포에도 부종이 발생하면 코엔자임 Q10을 복용해도 충분히 흡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화형 코엔자임 Q10인 유비키논보다 흡수가 잘 되는 환원형 코엔자임 Q10인 유비키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유비키놀로 하루 400에서 600ml입니다. 최대 900ml까지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물질 섭취는 보통 식사량이 가장 많을 때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식사량이 가장 많은 두 번의 식사에 반반씩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만약 점심과 저녁을 가장 많이 먹는다면 점심과 저녁에 반반씩 나눠서 먹어도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식사에 하루 한 번으로 하루 용량을 모두 복용해도 됩니다. 환원형 코엔자임 Q10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환원형 코엔자임 Q10이나 유비키놀
또는 영어로 유비키놀로 검색하시면 여러 브랜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원형 코엔젬 Q10은 산화형인 유비키놀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산화 형태인 유비키놀을 복용해도 되지만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을 치료할 목적인 경우에는 환원 형태인 유비키놀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심부전 환자에게 제가 처방하는 필수 포뮬러를 공개하겠습니다. 근육의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처방하는데요. 근육의 기능이 아주 좋아야 하는 운동선수들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 포뮬러를 사용해 왔습니다. 심부전 환자는 비교적 고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비키놀은 하루 400에서 600ml를 투여하는데 일반인들이 건강 유지 목적으로 드실 때는 하루 100ml 정도로 보통 충분합니다. L-카르니틴은 심장질환에 널리 사용하는 약물인데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하루에 보통 2g 정도를 사용하지만 심부전의 경우에는 최소 6g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3도 4000단위, MSM도 최소 하루 4g 이상, 고용량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은 최소 12.5단위 이상을 사용합니다. 비타민 C는 최소 하루 6g 이상을 투여합니다. 대부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고용량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고르는 방법을 보통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은 비타민 B군 미네랄 복합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나누어서 분복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고르는 방법은 비타민 B126 용량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서는 비타민 B126의 용량이 12.5로 적혀 있습니다. 12.5부터는 고용량 비타민 B군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최소 12.5 이상으로 드시고 25나 50의 제품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미네랄은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이 중요한데 아연은 10에서 20ml, 셀레늄은 100에서 200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은 300에서 400ml 정도면 됩니다. 이 복합제는 식사 직후나 식후 15분 이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코엔자임 Q10의 엄청난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부전, 치매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도록 합시다. 건강한 분들도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